앞서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조민기 씨에 대한 성추행 신고글이 올라왔습니다. 노래방을 가면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무릎에 앉히고 이제 같이 있어도 있고 민망한... 저희도 똑바로 내용을 파악 못했어요. 얼마나 하게 좀 있어요. 네, 법조계에서 또 시작된 미투운동, 지금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계와 연예계까지 정말 뒤흔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미투운동의 시발점이었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전신현 성추행 인정하십니까? 직권 남용미 이사후 인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소환됐는데 피해자나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후적 사무감사했다는 언론보도 나왔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에 나오긴 했지만 일단 검찰에 나온 이유는 성추행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잖아요. 예, 사실 오늘 조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10년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는지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서지현 검사가 여주시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을 때 직권을 남용해서 이 인사에 개입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 진상조사단에서는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부분도 보겠지만 이 직권 남용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2010년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직권 남용, 3, 4년 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내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서 검사가 2014년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당시에 그 다음에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냈을 때 당시에 이 안태근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국장 요직 중에 요직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남용해서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부당 개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사 개입이 확인이 되면 기소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 이 성추행 관련계에 이제 민사소송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최근에 아, 네, 그때 돌아다보니까 이게 성추행이었구나 알고 이제 다시 한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용감하게 고백하실 분들이 있다면 괜찮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번져서 이제 그 방송과 연예가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최석호 차장? 지금 최일아 씨, 연극 배우 출신은 굉장히 널리 알려졌고, 최근에는 이제 그 브라운관에서도 많이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가 성추행 관련된 소식을 접한 게 없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자진 고백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진 고백을 한 거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연극 작업을 하던 중 나는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서 늦었지만 내가 사과를 하고 싶다. 네. 만약 자진신고를 하고 죄가 인정이 된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재 예.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직도 맡고 있었거든요. 예, 예. 하지만 이것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면서 이거 10년이 아니라 25년 된 일이라고요? 이게 사건이 좀 다릅니다. 지금 최일아 씨가 말한 거는 몇 년 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몇 년 전이라는 거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런 걸 보니 성범죄 공소시효가 길면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계산 하에서 본인이 자신을 둘러싼 더 많은 폭로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예. 미리 고백을 한 것이다. 이러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폭로를 뭐
또 피해자로 추측되는 글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또 폭행까지 당했다 이런 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천상철 네. 앵커가 말했던 네. 25년 전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댓글 형식으로 어떤 피해 여성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일화 씨의 성폭력과 폭행으로 나는 2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연극 배우를 꿈꾸면서 극단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일화 씨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연극 배우의 꿈까지 접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최일화 씨가 자진 고백한 거 한 건, 저거 한 건, 벌써 두 건, 여러 건이 있다고 추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조재현 씨죠. 조재현 씨가 그동안 이제 성추행 관련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서면 사과이긴 합니다만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그 피해자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있네요. 그래서 미투 폭로가 또다시 번진 겁니다. 예. 4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 당시 막내 스태프였는데 아, 방금 네. 그 드라마나 이런 영화 촬영, 스태프, 촬영 현장에서 예, 네. 드라마 촬영 현장이었는데 막내 스태프로 일했던 여성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뽀뽀를 하고 예. 안마를 시켰다. 이러한 폭로가 이어진 건데요. 예.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 여성 주장을 했습니다. 예. 조재현 씨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스케이트를 하고 딸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딸이 정말 좋다. 그러면서 며칠 지내보니까 내가 꼭 네가 꼭 내 딸 같다. 그러니까 나한테 뽀뽀를 해달라. 이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피해자의 주장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뽀뽀를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무섭겠지요. 예. 예. 당연하죠. 당연히 무서운데 뽀뽀를 안 하겠다고 하니 강제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길에 편의점을 갔다 오는 길에 무섭다고 하면서 손도 강제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50이 넘는 사람이 20살짜리 여자 스태프와 함께 가면서 무섭다면서 손을 잡았다. 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네. 이게 촬영장에 또 다른 스태프들이 조재현 배우가 널 예뻐하는 것 같으니 정말 조심해라. 절대 대기실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조재현 씨의 나쁜 손버릇, 입버릇 등등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 왠지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을 폭로하면서 했던 게 떠오릅니다. 뭐냐 그랬냐면 너 절대 그 자리에 가지지 말고 옆자리에 앉지 마라. 저것들이요. 고은 시인이나 조재현 씨나 뭡니까?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위가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돼서 말조차 못하는 게 이러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정말 그 멘탈이 터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재현 씨를 피해 다녔다고 하잖아요. 영화 그러니까 그 스태프계를 떠났다고 네. 하니까요. 예, 20살에 간신히 이제 직업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는데 이게 불과 4년 전이에요. 네. 만약에 이 사실이 맞고 고소가 들어간다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처벌도 가능한 일이겠죠?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스태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16년에 피해를 당했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재현 씨 같은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공소시효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나서서 얻는 그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그 방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아, 저 증언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아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오달수 씨도 지금 성추문 폭로에 휩싸여 있잖아요. 조재현, 조민기 씨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글쎄요.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달수 씨가 처음에 성추행 폭로가 있다는 거는 지난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1일 만에 자신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데 기사화 된 후에도 5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예.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촬영 스케줄이 그저께까지 잡혀 있어서 일정을 끝내고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생각을 좀 해봤다. 많은 분들의 바람과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1990년대 자신이 20대 초반이었을 때 나 자신을 스스로 차분히 돌이켜보니 그런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꽤 증언이 구체적이거든요.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보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진실 공방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조재현 씨, 그다음에 조민기 씨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민기,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폭로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달수 씨 경우에는 15일과 19일에 폭로가 나왔는데 두 명인 거죠? 두 명? 예. 아니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같은 사람. A, C, B, C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대1 구도 속에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달수 씨 오늘 입장을 발표하고 전혀 아니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폭로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 좀 더 이 사건이 오달수 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배우들에 대한 미투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또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자칫 이 미투 운동이 자칫 순수성이 왜곡됐을 경우에는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남들 혹시 음해하려는 의도로 뭔가 폭로의 글을 올렸다면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짓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싶은 배우들이 있다면 그것조차 역시 안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